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백그라운드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THCV-B3 탱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의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군은 부스타 S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교외 지역입니다. 하르키우 시내는 아닌데요. 교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브디브카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포병대를 활용하여 아브디브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진지를 포격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약 70여 대의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을 도하려다 우크라이나군의 기습공격으로 인해 완파되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는 러시아 수-25 공격기의 모습입니다. 두 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마리오폴의 체첸 부대들입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탱크로 나무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무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매일 10개에서 14개 정도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 우크라이나 방공망 때문에 안으로 잘 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체제로 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지휘소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 맨페이지에 의해 격추된 헬기입니다. 이 헬기의 잔해는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모스크바에 있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했습니다. 러시아는 폴란드도 탈나치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유엔의 이중잣대 행동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유엔이 중립을 안 지킨다고 합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주권을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안했으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화회담을 가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에게 나치 인형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세계 식량 공급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있으며 신속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푸틴의 애인들이나 가족들 11명을 경제 제재했습니다. G7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300억 유로 40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